박사리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상 같이 해주시고자 단추 꾹 눌러주셔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이민 생활을 하면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자, 오늘 제목에서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또 한국에서 사시면서, 각 여러 나라에서 사시면서 주변에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는 사람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스스로가 나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 중에 속할 거야 라고 추측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라는 평가는 사실 상대가 나한테 대한 평가를 하기 마련이죠. 자, 사시면서 주변에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류가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종교활동을 하시면서 주변에서 원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류가 있으신가요? 각자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생각하시는 부류가 문득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족이 생각이 나실 경우도 있겠죠. 형제가 생각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주제에서 달아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에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말투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고 생각을 하죠. 살다 보면 오늘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그리고 일주일이 어떻게 갔는지, 그리고 내 나이가 어떻게 이렇게 벌써 됐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요즘 세상인가 싶습니다. 더욱이 매스 미디어, 대중매체, 인터넷의 발달로 사실 생각보다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죠. 그러한 와중에 매사에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을 부정적으로 불평, 불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서 꼭 한두 사람은 있으실 겁니다. 어떠신가요? 즐거우신가요? 피곤하신가요? 상당히 피곤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이 맑다고 평가를 하면 가을이니까 그렇지라고 투덜투덜 대는 사람, 비나 와야지 왜 하늘이 맑으냐고 얘기하는 사람, 음식이 맛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음식점이니까 맛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사람, 멋지다라고 얘기를 해서 칭찬을 해주면 그냥 비싼 옷 사서 입어서 그렇지 뭘 멋지냐고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 무엇이든지 정치 얘기나 경제 얘기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매사에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 나는 항상 재수가 없고 나는 태어난 사주와 내가 태어난 팔자가 재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뭐든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모습을 보기보다는 운이 좋아서, 그리고 부모 잘 만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럭키해서 저렇게 산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보시면 또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 드시나요? 그렇지 않죠? 두 번째입니다. 자기 위주의 대화를 하는 사람. 사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가 얘기를 할 때에는 그냥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회생활을 해야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위주의 대화를 하는 사람. 자,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종교활동을 할 때, 종교기관에 가서 리더가 얘기를 할 때에는 우리는 대부분 리슨만 합니다. 리스너가 되죠. 스피커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가요? 또 우리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하고의 생각과 시간을 가질 때 선생님은 강의를 하고 우리는 학생 입장에서 듣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집중력을 더 발휘하고 한 귀를 더 쫑긋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을 하게 됩니다. 상대의 대화에 깊이 빠져들기도 하고 때때로는 멋진 강의와 대화 때문에 기억에 남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얘기, 명언, 그리고 좋은 생각을 얘기할 때에는 듣고 싶고, 유머러스한 얘기를 할 때에는 그 유머가의 결과가 어떤지가 꼭 궁금하고 최종적인 결과 내용이 어떤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 중간에 자기 위주의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세상에 요즘에 이런 사태 때문에 우리 집 너무너무 힘들어. 한 달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 렌트비 낼 때가 너무 두려워. 크레딧 카드 빚이 얼마나 쌓이는지 몰라. 너만 그래? 난 더해. 우리 집 벌어오는 소득 너보다 적잖아. 우리 정말 힘들어. 그리고 너는 나보다 나. 자식이라도 있지. 자식이 돈을 벌어오잖아. 용돈도 준다며. 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위주로 얘기하는 사람. 상대방의 입장을 듣지 않는 사람.
누군가가 언젠가 제가 술 한잔 먹으면서 내가 당신과 얘기를 하면서 툴툴 털어버리고 내 고민을 얘기하는 걸 들어주고 싶어서 얘기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반려자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때때로 자식한테 얘기를 못하는 부분에 아쉬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대화 상대를 찾고자 하는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럴 때에 내 얘기를 두런두런 들어주고 아무런 조건 없이 대답이 없어도 앞에만 앉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대화 상대가 더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자기 위주의 대화를 먼저 꺼내는 사람, 내 얘기를 듣다 말고 자기 얘기를 먼저 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너보다 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두 번째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두 번 만나고 나면 세 번째 보고 싶으신가요? 뒤로 돌아서서 헤어지고 나면 즐거움과 행복함과 해피한 얼굴이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를 오더를 하러 가게 되면 라떼라는 커피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젊은 여성분들은 요즘에 라떼 커피 좋아하시죠? 라떼라는 그 커피에서 따온 것처럼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거는 라떼, 라떼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그런가요? 꼰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또 진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 때는 말이야 라는 과거 집착을 얘기합니다. 과거에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세상에 버스에 앉았을 때 노인들한테 양보를 했거든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내가 먼저 밥을 먹어야지만 젊은 사람들이 숟가락 젓가락을 드는 거였다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술을 먹을 때에 어른 앞에 술을 먹으면 뒤로 돌아서 앉아서 먹었는데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나때주의적인 사람. 여러분들 왜 꼰대라는 소리를 듣고, 왜 진상이라는 소리를 듣고, 왜 놓친네라는 그런 비속어를 듣게 되나요?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나하고 교감이 통하지 않고 나하고 정서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결국은 뭔가요? 나 저 사람 상대하기 싫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주변에 없으신가요? 특히 남편분들, 특히 부모인 경우에, 특히 나하고 차이가 많이 지는 형 누나인 경우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연장자를 만났을 때, 조금 안다라고 했을 때, 직장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선배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 나 때는 말이야, 나는 말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그런 사람들하고 항상 존경한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노하우, 정보를 얻음으로써 또 만나고 싶고 즐거움이 있으신가요? 마음속으로 뭐라 그러시나요? 그래, 너 잘났어. 그래, 지잘난 척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죠. 주변에서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풀어나가지 못하는 사람의 부류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상대로부터 듣고 상대의 교감을 형성해 줄 수 있는 대답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어떠신가요? 다음입니다. 내 스스로를 너무 비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잘난 게 없어서 말이야,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말이야, 나는 얼굴이 못생겨서 말이야, 나 오늘 어때? 옷 멋있게 입었어? 그래, 너는 참 멋있어. 너는 옷에 모양새가 나와. 너는 몸이 돼 있잖아. 얼굴이 받쳐주잖아. 너는 피부가 하얗잖아. 나는 그렇지 못해. 나는 못생겼잖아. 나 원래부터 얼굴이 까맣잖아. 나 원래 여드름이 너무 많아서. 나는 안경을 써서 인물이 살아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자기 비약하는 사람. 우리가 그 자기 비약하는 사람들을 처음에 만나면 굉장히 내가 우월함을 갖는 것 같고 저 사람이 겸손한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저 사람이 겸손한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때때로는 사람의 됨됨이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면 만날 때일수록 항상 부정과 자기 비약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내가 잘난 게 없어서 말이야, 나는 능력이 없어서 말이야. 사람은 살면서 나이가 먹을수록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비약적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말이야, 내가 곧 죽을 텐데 뭐, 내가 뭘 잘난 게 있다고, 내가 남겨줄 재산도 없는데 자식하고 밥 한 끼나 먹겠어? 이렇게 얘기는 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오늘 하루 나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파트타임 했어, 내가 그래서 한 내수 중에 100불이 생겼어, 같이 나가서 우리 부대찌개 아니면 짜장면 한 그릇 먹을까? 라고 진취적인 사람을 여러분들은 더 즐거워하시나요? 아니면 자기 비약이 강한 사람을 좋아하시나요? 음식 내일 우리 서로 만나고 잡채 만들어서 먹을까? 우리 집에서 내일 만두 만들어 먹을까? 어때? 나 만두 잘하는 거 알잖아. 너도 좋아했지 만두. 내가 맛있는 만두 만들어 줄게. 우리 같이 먹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신가요? 마음속에 즐거움을 주고 내 마음도
업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서 더 많은 사람이 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주변에 지인이 많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는 뭐가 있나요?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 만나면 행복하고 만남은 즐거움을 주는 사람, 만남은 왠지 모르게 내 자신도 에너지가 솟는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들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도 그럴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남의 말을 자르는 사람. 자, 아까 두 번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나요? 듣기를 좋아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얘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얘기를 하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싫은 게 아니고 내 말을 하면서 내 말을 하는 중에 듣지도 않고 중간에 잘라버리는 사람. 특히 이런 유튜브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 중에서는 댓글을 이렇게 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영상을 그렇게 길게 하십니까? 댓글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인즉 요점만 말하시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만 말하시지 뭘 그렇게 구구절절 원인과 이유와 설명을 다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에는 하지만 원인과 또 과정을 원하시고 중요시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많은 얘기를 하는 가운데, 행동을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 수사를 할 때에도 알리바이가 형성이 됐고 알리바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인트로 방해를 하고 딱 끊어버리는 행동, 여러분들 맥 빠지지 않으시나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때로는 화가 납니다. 저 사람이 날 무시하나? 왜 내 말을 끊지? 지가 얼마나 잘한다고? 라고 생각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이치입니다. 중간에 말을 끼어들고 또한 누군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유도 없이 예의에 벗어나게 끼어들기, 끼어치기 하는 사람들. 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세칙이라 그러죠. 줄을 쭉 쓰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들 여러분들 용납하고 싶으신가요? 건강하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줄을 우리는 쓰고 있는데 뒤에서 줄을 서지 않고 중간에 끼어들기나 그리고 아무런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이 없이 자연스럽게 끼어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 용납하시나요? 못하시죠? 똑같습니다. 대화에 있어서도 중간에 끼어들게 하는 사람, 누군가 무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도 문득 끼어들게 하는 사람, 또 둘이 대화하는 데 있어서 내 말을 중간에 이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대인관계 원만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순위에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오늘 드린 영상 내용 중에서 원만하지 못하시는 분야의 부분에 속하시는 분이 있다면 성격은 못 고친다고 합니다. 사람의 목소리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죠. 성격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자세와 나의 생각은 변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물론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범주 내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있는데 내가 나이가 60대가 되고 70대가 돼가면서 이러한 부분이 내 주변으로부터 원만하지 못하는 대화 상대로 평가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으시면 한번 변화를 가져보시는 게 현명하지 않으실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키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